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아이패드 언박싱을 가지고 왔어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보여드렸다시피, 네, 제가 이렇게 앱등이가 되어버렸는데요. 일단 최근에, 가장 최근에 이 맥북하고 이 애플워치를 샀고요. 원래도 이 아이폰을 쓰고 있었어요. 이거는 11 프로입니다. 그러고 아이폰을 쓰고 있었고, 예전에 중학생 때는 아이팟이라고 MP3도 갖고 있었고, 이거는 뭐 필수템, 에어팟은 네, 당연히 갖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아이맥하고 아이패드 말고는 다 가지고 있었는데, 솔직히 아이맥은 얘 때문에 필요 없고요. 아이패드도 솔직히 내 네, 필요 없어요. 근데 갖고 싶어서 샀습니다. 네, 그냥 갖고 싶어서 제 돈으로 샀어요. 이거는 엄마의 도움을 빌렸지만, 얘는 거의 300만 원 넘게 해서 엄마의 도움을 빌렸지만, 아이패드는 제돈 주고 제가 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이패드 언박싱을 해볼게요. 일단 얘네는 좀다 치워버릴게요. 아이패드 에어 4세대랑 애플 펜슬, 어머머머. 네, 사진. 애플 펜슬까지 이렇게 장만해왔습니다. 두 개, 다 해서 78만 5천 원을 줬고요. 이게 한번 누군가가 한번 까고 반품을 한 제품이다 보니까 그 비닐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상자도 보시면 약간 꾀죄죄하거든요. 이런데 되게 이런 게 많고. 근데 어차피 상자만 이런 거니까 딱히 저는 상관 없어서 그냥 샀습니다. 저는 A등급을 샀거든요. A등급은 살짝 뭐 생활 스크래치 정도 있는 거고, B급은 아예 뭐 약간 이런 끝쪽에 이런 거 파인 그런 제품이어서 저는 A급을 골랐습니다. 이 친구가 아이패드 에어 4세대 스페이스 그레이 256기가를 샀어요. 256기가 마지막이었어요, 이 색깔이. 그래서 바로 겟했습니다. 일단 바로 뜯어볼게요. 이게 제가 어제 이미 만지작만지작 돼가지고 좀 지문이 많이 묻어 있긴 하거든요. 짠. 이거는 지문이에요. 잠시만요. 네, 이런 거 지문이고, 이게 A급인데도 엄청 상태가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분 말로는. 뭐다 좋다고 하겠지만, 보시면, 기스가 거의 없거든요? 뒤에는 진짜 완전, 완전 새 거예요. 아, 이거는 솔직히 조금 제 지문이 묻어서 살짝 더럽긴 한데, 이렇게 완전 거의 새 거죠. 원래 어머머 지문 원래 90만 원 넘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얘를 60만 원인가 70만 원인 것 같아요. 70만 원 주고 샀습니다. 구성품은 늘 그렇듯 정말 간단하더라고요. 여기 뭐 스티커 든거 필요 없는 거. 그다음에 충전기. 근데 이 충전기가 왠지 모르게, 아이패드가 원래 충전이 빨리 안 되는 건지 얘가 이상한 건지 되게 느리게 충전이 돼서 좀 답답하긴 하더라고요. 잠시 밀어놓고 얘를 켜보겠습니다. 이 애플 로고 나올 때 제일 신나는 거 아시죠? 아, 지문 더러워. 원래 이렇게 헬로우가 나오고, 나도 반가워. 한국어 설정해줄게요. 대한민국. 제가 멀티가 잘안 돼서 여기서부터는 더빙으로 할게요. 일단 첫 번째는 프로크리에이트라는 앱이고,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유료 앱입니다. 우선 브러쉬가 진짜 많아요. 제가 저 같은 그림 알못은 쓸만한 브러쉬가 많이 없긴 한데, 엄청나게 브러쉬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색깔도 조절할 수 있어서 원하시는 색깔을 써서 그림을 그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힘 조절에 따라서 브러쉬 색이라던가 아니면 굵기가 이렇게 바뀌고요. 잘 조절해서 그리면은 되게 예쁜 그림이 될것 같은데 전 못해요. 이거는 제가 직접 그린 그림인데요. 저는 저거를 그리고 저장해서 이렇게 애플워치 페이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귀엽죠?
그리고 두 번째는 다들 아실만한 굿노트입니다. 굿노트에서 원하는 문서를 불러와서 저는 PPT를 불러왔고 이렇게 PPT 위에 바로 필기를 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뭐 강조하고 싶은 그런 글들을 저렇게 형광펜처럼 하이라이트를 줘서 말 이상한데 아니면 저렇게 텍스트 앱을 이용해서 필기를 할 수도 있고요. 그것도 싫다 이러면 셀비 펜 스크립트라는 앱을 추천드립니다. 이거는 어떻게 쓰는 거냐면 똑같이 텍스트를 누르고 원하는 글씨를 저렇게 설정을 해요. 그러면 이렇게 적었을 때, 필기를 했을 때 내가 필기한 것처럼 예쁘게 저렇게 개떡같이 적어도 예쁜 글씨로 필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진짜 진짜 잘 쓰고 있어요. 오른쪽에 보이는 저게 제가 제일 최근에 필기한 건데 저렇게 깔끔하고 예쁘게 필기를 할 수 있어서 진짜 진짜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이어리도 저렇게 속지를 다운받아서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저는 먼슬리가 있는 다이어리랑 위클리 저런 걸 다운받았는데 사실 저는 먼슬리밖에 안 쓰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먼슬리만 있는 걸 다시 다운받아서 이런 식으로 다이어리를 꾸며봤습니다. 제가 한 일이라던가 아니면 이렇게 알바 시간표나 아니면 저렇게 뭐 내 생일 이렇게 중요한 거 그것도 아니면 과제 이런 것들을 적어놨어요. 저렇게 귀여운 스티커들도 직접 붙일 수가 있는데 사진을 추가해가지고 스티커를 붙여줘요. 그리고 원하는 크기만큼 잘라줍니다. 저렇게 동그라미라서 자르면 깔끔하게 잘리죠. 이제 크기를 조절해서 원하시는 곳에 붙이면 돼요. 저는 이 선생님의 블로그를 이용해서 스티커를 다운받고 있고요. 디지털 다꾸라는 카테고리에서 다운받아서 이미지를 저장해주면 갤러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콜란지, 골란지 하는 노트 앱인데 굿노트는 유료 앱이잖아요. 근데 저거는 무료예요. 근데 저것도 똑같이 여기 바로 문서 위에 이렇게 글을 쓸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좋은 점이 저렇게 필기를 할 때 이렇게 화면 분할 기능을 이용해서 반틈은 저렇게 필기하던 문서를 키고 반틈은 뭐 인강 저는 이기상쌤을 좋아해서 이기상쌤 인강을 찾아볼게요. 이기상 선생님 인강을 저렇게 틀어서 예를 들어 내가 뭐 한지 공부를 한다 이러면 이제 인강을 틀어서 바로 옆에서 저렇게 필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메가 스터디 이기상 선생님 한국 지리가 최고입니다. 그리고 블로 앱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이제 영상 편집을 할 수도 있어요. 저렇게 예를 들어서 원하는 사진이나 원하는 비디오를 넣고 자막도 뭐 간단하게 만들어서 동영상을 만들면 끝입니다. 이게 진짜 무료 앱 치고 되게 기능도 다양하고 쓸만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가끔 이제 노트북으로 편집하기 싫을 때 진짜 가끔 이렇게 블로 앱으로 편집을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은 문서 작업을 할 수 있는 폴라리스 오피스라는 앱인데요. 한글, 파워포인트, 엑셀, 워드 등등 다양한 문서 작업을 할 수 있고 저 같은 경우는 맥북을 써서 한글 파일을 여는데 조금 불편함이 있는데 아이패드로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픽스아트라는 앱이고요. 여기서 저는 간단하게 뭐 썸네일을 만든다던가 아니면 콜라주 저렇게 그리드를 이용해서 할 때 사용하고 있어요. 이렇게 16대 9 비율로 맞춰주고 저 유튜브 썸네일에서 많이 본 흰색 저 약간 펜 느낌의 저런 걸 이용해서 저렇게 적어주면 이제 꽤 괜찮은 썸네일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 다음은 러닝엑스라는 앱인데 여기에 교수님들이 과제를 올려줘요. 그러면 폴라리스 오피스 앱으로 과제를 하고 그 문서를 바로 저렇게 제출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그다음은 여러 가지 OTT 서비스인데 솔직히 가끔 노트북 켜기가 귀찮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또 폰으로 보기에는 화면이 너무 작아. 그럴 때 아이패드를 이용해서 저는 밥 먹으면서 뭐 영화 보거나 아니면 뭐 저런 드라마 보거나 그러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메모장인데 메모장을 왜 켰냐면 연동이 미쳤어요. 아이패드, 아이폰, 맥북, 뭐 아이맥 전부 연동이 미쳤어. 일단 저렇게 폰에서 뭐 안녕하세요 이렇게 적었잖아요. 그럼 저거를 복사하면은 아이패드에다가 붙여넣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아이폰이랑 아이패드만 그런 게 아니라 맥북하고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에어드롭으로 딱 저렇게 보내면 와우! 한 번에 보내죠. 시간 오래 안 걸려. 대박이죠. 제가 좀 더 써보고 맥북, 아이패드, 아이폰, 애플워치 이렇게 총 집합으로 그런 후기를 더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